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김우사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우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 조선조도 보시면은 사화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좀 아끼는 분들은 관리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언거해서 살아라 그런 주문을 한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국인들은 동족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 체제를 보게 되면은 그게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피 속에 있는 같은 동족에 대해서는 가혹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계 역사상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았던 그런 가혹한 민족은 별로 없거든요. 고대 그리스 이름 아데네나 스파르타 같은 그런 도시국가가 많았지만 스파르타가 이러 기본적으로 노예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노예를 가지고 돌아갔지만 동족을 노예로 만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다른 도시국가를 전쟁을 치러 가지고 노예를 확보해서 그것을 생산력으로 이용한 거죠. 세계 역사에서 아주 드문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같은 동족을 그것도 양친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들 노예와 관련됐으면 전부 다 이런 노비로 다 이렇게 귀속시켜가지고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사를 볼때 무슨 백이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북조선이나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동족을 대하는 데서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문정권이 등장했을 때 기무사를 뭡니까? 박살내는 과정. 그 기무사에서는 평생 동안 군의 이름 종사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생계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날아가는 기록을 한번 보면서 예. 예, 피라는 것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윤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이름 좌파진영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또 이름들 뭡니까? 피를 뿌리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 우파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이름 다루지 않거든요. 예. 좌익들의 이름들 기본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주리를 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일들이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냥 장사하거나 사업해가지고 사적인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조선조 때사색당쟁의 여러분들하고 워낙 강해가지고 일족이 좀 멸문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정치를 하거나 뭐저 관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오늘 한 신문이 심층 분석을 해서 냈네요. 새벽 한한시 정도 다 올린 거니까 아침 신문에 실릴 겁니다. 그 당시 문정권이 김우사를 어떻게 박살 냈는지, 평생 여러분들 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이 파탄이 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 어떻게 목숨을 끊었는지가 이세개 기사에 아주 여러분들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1 2 0 0명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방출이 됐네요. 그냥 국방부에서 오달 내린 겁니다. 기무사 전조원 가운데 30%를 찰출해 가지고 전부 다 방출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이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18년 5월 기무사 개혁 tf가 구성되고 7월 10일 날 문재인이 기무사 수사를 지시하고 12월 7일 날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장군이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윤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떤 여러분들예 그냥 시오리 바람이 이런 불지 그냥 눈에 선한 겁니다.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하고 사업하고 세금 뜯어가면 좀 여러분들 내내 세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관직에 나가거나 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관직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본인하고 의자하고 관계없이 무슨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영향력이 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냥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선이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저는 뭐 별로 바뀐 게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현대 교육을 받았지만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동족을 굉장히 뭐죠? 멸문지화까지 여러분들 보낼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음 문건 사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핸드폰 갖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적 사찰 사건, 정치 댓글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만들면은, 예.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글징글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인간을 그냥 탄압해가 죽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별건 수사까지 다 해가지고 끝까지 몰아가 뭡니까 감방을 쳐 넣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재 수장 같은 사람들이 뭐왜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30%를 다이 뭐죠? 전방 같은 데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또 적응이 안 돼가 대부분 주, 그만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죽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201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무사 출신 시 소령도 방출된 다음에 제대로 보직을 받지 못했는 것도 알리졌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죠?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이 해주는 대우인 겁니다. 대우.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전부 다 그래서 줄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이제 우리는 전제수 장군만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그외 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멸감이나 생활고 때문에 이 기무사 군인들은 별건 수사로 틀리고 그 군인들은 봉급에 병호사비가 쏙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지가 될려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예. 그렇게 잔인한 것이 이 사회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권력 바뀌게 되면은 탄압하고 그냥 여러분들 뭐죠? 그 회사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압력 행사하고 그냥 그만두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그만 무슨 뭐 감사자리 이런 것도 다 찾아가 가지고 뭡니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압력 행사 오른 겁니다. 그래서 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족에 대한 가혹함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핀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무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예,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계도 곤란한 겁니다. 여기 이런 기사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진행된 수사들로 군복을 벗어야 됐던전 기무사 부대원들은 명예회복과 최후회복을 원했고 기무사 전직 간부는 사법 처리된 사람들 가운데서 복권이 안된 사람들은 복권해 주고 못 받은 명예 전역수당도 지불해야 된다. 군인연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절반으로 깎이는데 통상군에서 30년을 복무한 대령급선 연금을 월500 정도 받는데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250만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들 관리, 직업군인은 퇴직 이후에 재취업할 분야가 마땅치 않아서 군인연금에 의존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군 생활을 뒷받침해준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변호사비를 썼다. 송사에 걸리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윤정권이 등장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나라의 충성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라의 이름, 그 사람들이 군역에 근무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이러면 이렇게 다 망가뜨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기사를 좀 찬찬히 읽으면서 전재수 사장군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좀 고쳐 나가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는 같은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가.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 뒤집어져 가지고 권력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애국심이 사치가 돼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제도 다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사람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킬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